我给 金花， 여기 金花와 겨울이 지나면 뭐가 만들어졌다? 원소가 만들어졌다. 겨울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연구에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여? 등으로 가리면 안 보일 텐데. 많이 잘 보겠지 뭐. 자,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별의 진화. 그러니까 일단 별이라는 게 뭐고, 별이 뭐 한다? 진화를 한다. 진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해보는 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잠깐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떠올려 보자면, 자, 빅뱅을 통해서, 자, 빅뱅이 일어났죠, 빅뱅. 빅뱅을 통해서 어떠한 입자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빅뱅을 통해 만들어진 입자들 뭐 있었어요? 무거워가지고 멀리 날아가지 못한 애들과 가벼워서 좀 멀리 날아가는 애들이 있었죠. 어떤 애들? 그쵸, 쿼크와 쿼크와 경입자를 만들었다. 쿼크와 경입자를 만들었고, 이 쿼크들이 뭉쳐서 이제 뭘 만들었어? 쿼크들이 뭉쳐서 만든 게 뭐였어요? 쿼크가 뭉쳐서 뭘 만들었어? 예, 뭘 만들었죠? 쿼크가 뭉쳐가지고. 어쿼크 두 개, 다음 쿼크 하나, 다음 쿼크 두 개, 어쿼크 하나. 뭉쳐서 뭘 만들었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와 원자 핵이 뭉쳐서 뭘 만들었다? 드디어 원자를 생성을 했는데, 원자를 생성하면서 이제 이 우주에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만들어진 원자가 어떤 원자였어? 주로 어떤 게 만들어졌더라? 그치,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우주의 상태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주의 상태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상태였느냐? 어떤 상태였느냐? 자, 자, 부피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부피가 증가하고 있었죠. 부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우리가 팽창하고 있고,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서 근데 질량은 변했다, 안 변했다? 질량은 변했다, 안 변했다? 질량은 그대로 일정했다.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해. 따라서 그로 인해 뭐는? 밀도는 어떻게 되고? 밀도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지, 감소. 밀도 감소했죠. 그다음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온도도 어떻게 되고 있어? 온도도 감소했더라는 거. 즉,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전체적인 에너지.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더라.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었죠. 에너지가 점점 넓어지니까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 그러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조건이야,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야?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죠. 우리가 핵이 합쳐지려면 기본적인 온도 조건이나 압력 조건이 충족이 되어줘야 돼.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수소나 헬륨 이상의 원소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 외의 원소들은 만들어지기 힘든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우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거지. 어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되느냐?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우주 배경 복사를 떠올려 보면 우주 배경 복사 기억나죠? 뭐였어요,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이 38만 년 지난 후에 불투명 우주에서 온도가 우주 온도 얼마까지? 3000K까지, 3000K까지 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원자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그때 빛이 방출이 됐다고 그랬어. 자, 이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하면 자, 우주는 전체적으로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지만 전체로 균일하지만 부분적으로 뭐 했다? 불균일했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부분적으로 불균일하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이냐 이게 전체로 불균했다 무슨 말이냐 위치마다 뭐가 있었다 밀도 차이가 있었다 뭔가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수소 헬륨 이런 물질들 많은 먼지나 티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밀도가 좀 높아진 곳이 있고 적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도 차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느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 불균이란 이곳에서 그 중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성간 물질이 뭐냐 성간 물질이 뭐냐 자 가스나 먼지나 얼음 알갱이 등 이러한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입자들, 많은 입자들을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해요. 성간물질.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다라는 거지. 우주에 흩어져 있는 물질들인데 이 성간물질들이 모이면 뭘 만드느냐?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이라는 걸 만들어요. 성운이라는 걸 만들어요. 성운은 별이야, 별이 아니야? 성은 별일까요? 별이 아닐까요? 별은 아닙니다. 별은 아니에요. 별은 아니지만 이 성간물질이 뭉쳐있기 때문에 성운에 의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얼마 안됐으니까 한번 떠올려봅시다. 성운에는 크게 몇 종류가 있었죠? 성운에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방출성 방출성 또 반사성 또 그치 암흑성이 있었죠 암흑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쨌든 성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지려면 여기는 밀도가 높다는 얘기야? 아니면 낮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냐? 자, 성간물질의 밀도가 어떻다? 매우 높더라라는 거지. 성간물질 밀도가 매우 높아. 그러면 밀도가 높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서로 뭐 하겠어? 끌어당기겠지. 끌어당기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지. 인력. 물질마다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서 점점 어디로 모이겠어? 중심부로 뭉치겠죠? 중심부로 뭉쳐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입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더라라는 거지.
뭐에 의한? 중력 수축에 의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얘들이 모였다. 모이게 되었다. 알겠습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모이게 된 거죠.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 성운으로부터 이제 뭐가 탄생을 하는 거냐면 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성운들에 의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별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알겠나요? 그럼 별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었느냐? 성운이 있어요. 성운. 처음에 이제 성운이 있는데 그렇다고 아무 성운이나 별을 만들진 않아. 아무 성운이나 별을 만들진 않아. 어떤 성운이 별을 만들 수 있느냐? 별을 만들 수 있는 성운의 조건. 자, 온도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온도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온도는 낮은 게 좋습니다. 자, 왜 온도는 낮은 게 좋을까요? 성남물질은 대부분 가스 성분이나 이런 게 많죠.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들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왜? 온도가 올라가면 거리는 멀어져요. 얘들의 뭐가 증가하는가? 운동 속도가 증가하니까 에너지가 증가해서 속도가 증가하죠. 부피는 커지게 된다. 보일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아, 보일 법칙이 아니라 샤넬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죠. 샤넬의 법칙, 그쵸? 그 다음에 온도는 낮으면서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 온도는 낮은데 밀도는 어때야 돼? 밀도는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많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증가하느냐?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온도가 낮으니까 뭉쳐. 근데 밀도가 커지고 그러면 압력이 세지잖아요. 압력이 높아져. 예를 들어서 뭘 막 눌러. 막 열이 막 발생을 하잖아. 누르면. 그쵸? 이러한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 의한 이때의 이 힘은 뭐냐면 중력 수축.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성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쭉 이제 계속 압력을 받게 되면 중력 수축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온도는 계속 높아질 거고 온도는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압력도 계속 어떻게 되겠어? 계속 모이니까 압력도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 압력도 계속 높아지겠죠? 압력도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기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제 원시별이라고 하는 상태가 원시별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원시별은 뭐냐면 별은 아니야. 얘는 별은 아니에요. 별은 아닌데 거의 이제 별처럼 성운과 별 사이에 있는 이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타원에 보면 납작해 있고요. 성운이 이렇게 온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누르는 힘이 세지잖아. 약간 회전을 하거든. 회전하면서 이렇게 원시별을 만들어. 원시별을 만들어. 이때쯤 온도가 얼마냐면 약 한 900만 켈빈 정도가 됩니다. 온도가 되게 높죠? 900만 도. 900만 도시면 엄청 높은 거잖아. 우리 막 100도만 넘어도 막 뜨거워서 고기를 퍽퍽 삶는데 고기를 퍽퍽 삶을 정도인데 100도면 물이 끓잖아. 900만 켈빈 엄청 높은 거죠. 자, 이때도 역시나 주된 에너지원은 뭐겠어? 주된 에너지원은 뭐? 여전히 얘는 뭘 하고 있어? 중력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모이게 막 회전을 하거든. 회전하면서 이때 이 얘기를 하자면, 자 멀리 있어 얘네들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자 우리 위에 있는 물체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물체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여기 이제 좀 다른 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있죠. 요 개념으로 생각하면 멀리 있는 물체가 다가와 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서서히 전환이 되면서 이게 열연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갑자기 물리 얘기를 살짝 했더니 당황하는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와요. 어? 물리 파트도 나올 겁니다. 그대를 죽이기 힘들겠다. 자 그래서 원시별 단계에서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회전에서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온도는 계속 증가하는데, 온도 압력이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시기에 약 천만 K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천만 K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느냐, 별이라고 불러요. 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별의 진화잖아. 별이 여러 단계로 이렇게 모습을 바꾸거든요. 그 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단계.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아까 온도가 천만 K에 도달을 했잖아. 이 천만 K에 도달을 한 게 주계열성으로 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중심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핵융합 반응이란 게 핵융합 반응이 뭘까요? 핵이 뭐한다? 합쳐진다라는 거거든요. 핵이 합쳐진다.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어떤 과정이냐면 옆에다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핵융합 반응이 뭐냐,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핵융합 반응. 말 그대로 이제 핵이 뭐한다?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핵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원소로 바뀌게 됩니다. 원소 종류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 주계열성에서는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우주에 지금 가장 많은 원소는 지금 뭐였어요? 우주에 지금 가장 많은 원소는 뭐야? 수소랑 헬륨이죠. 그 중에 이 수소가 뭉쳐요. 수소가 뭉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수소가 뭉치면서 어떻게 되느냐? 네 개의 수소가 뭉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헬륨을 만들게 됩니다.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뭘 발생시키느냐,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켜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자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된 거냐면, 양성이랑 중성이랑 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없어? 양성자랑 중성자 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 양성자 중성자 서로 바뀔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뀔 수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 했잖아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다?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서 처음에 1:1 비율이었지만 나중에 어디까지 7:1 비율까지 바뀌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에 양성자로만 이루어진 이 원자핵들이 충돌하면서 중성자로 이제 변형되기도 하고 헬륨의 원자 핵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쯤 되냐면, 이 수소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은 1.008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네 개니까 얼마겠어? 한 4.032 정도가 돼요. 근데 헬륨 한 개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냐면 4.003 정도가 돼요. 질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4.03이 4.003 같아요 달라요? 미세하게 다르죠. 왜 이렇게 미세하게 다를까? 반응을 하면서 질량이 소멸이 된 거야.
그럼 소멸된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에너지를 발생시켰습니다. 에너지 발생시키는 0.029 정도의 에너지를 발생시켰겠죠. 발생시켰잖아. 우리 아인슈타인님께서, 우리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저씨께서 이 에너지가 얼마인지 정리를 하셨어. 그래서 뭘로 정의했냐? E는 mc2. 들어본 적 있어요? mc2? 옛날에 한참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얘기랑 그 세대 차이가 막 나는 것 같죠. mc2가 뭔지 모르죠? 이렇게 네모 생겨가지고 귀에 꽂고, 지금으로 치면은 그 백색 소음. 백색 소음은 뭔지 알아요? 공부할 때 약간의 소음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된다는 거잖아. 이게 좀 뇌파를 발생을 시켜서, 알파파였나? 뭐 이렇게 귀에 꽂으면 공부가 잘 되는 파, 소리를 내줘. 그런 거였어. 여기서 m이라는 건 뭐야? 질량이죠. c는 뭐예요? 빛의 속도를 얘기하죠. 소모된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이 발생한 에너지, 그러니까 핵융합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성이나 원시별에서의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뭘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통해 이제 주결성의 주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거냐? 핵 융합 에너지로 주 에너지원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력 수축을 해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이제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데 이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면 온도 1000만 켈빈. 그래서 이 온도가 돼줘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핵융합 반응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네 개의 수가 뭉쳐서 하나의 헬륨이 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음이 착착해집니까? 아, 왜 이렇게 또 생겼어? 저런 이런 생각이 드나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자, 핵융합 에너지 얻었는데 이게 주결성 전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주결성 별이잖아요. 별이니까 덩치가 크겠지. 덩치가 크니까 어때? 내부와 외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내부와 외부를 쪼개보자면 온도는 내부가 높을까요? 외부가 높을까요? 온도는 내부가 높을까? 외부가 높을까? 어디가 높겠어? 어디가 높겠어요? 안쪽이 아무래도 뜨겁겠지. 그쵸? 그래서 안쪽에서는 뭐가 일어났냐? 수소가 서서히 뭘로?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밖에는 아직 수소가 이렇게 있어. 아직 여기가 온도가 도달이 안 됐거든.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안쪽이 계속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 그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려고 할까? 점점 부피가 팽창하려고 할 거 아니야. 부피가 팽창하려고 하겠지. 그럼 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지? 점점 커지겠지. 근데 커지지 않습니다. 왜 커지지 않을까? 내부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이런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치? 여기서도 어떻게 해? 압력이 작용할 거야. 근데 안쪽에서는 또 무슨 힘이 작용할까요? 우리 왜 이렇게 뛰었는데도 날아가지 못해? 그치?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안쪽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압력과 뭐가? 무슨 힘이?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계열성은 특징적인 게 뭐냐? 주계열성은 행성의, 아니, 별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또한 이 주기열성은 별의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것. 거의 별의 일생의 80% 정도를 보내거든요. 굉장히 긴 삶을 살겠죠. 알겠어요? 별의 긴 삶을 살겠네요. 또 하나, 주기열성의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본다면, 자, 봐봐요. 주기열성이 이런 핵융합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쵸? 그러면 덩치가 큰 별, 질량이 큰 별일수록 가지고 있는 연료가 풍부하겠지. 대신 덩치가 크니까 뭐도 세겠어. 온도도 높고 압력도 세겠죠. 그럼 핵융합 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 아니면 쬐끔 일어날까? 훨씬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주기열성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주기열성의 특성. 자, 질량이 크다.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의 특징. 온도도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압력도 훨씬 높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일어나? 핵융합 반응이 매우 잘 일어나겠지.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나겠지. 그럼 이러한 결과로 질량이 큰 별은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재료를 빨리 소진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 태우고 나면 별은 어떻게 될까요? 죽거든요. 이렇게 꽥 사망하거든요. 그럼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은 길까 짧을까? 빨리 태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는 거지. 수명은 어떻게 된다? 짧아지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더 짧아지게 됩니다. 왜? 연료를 빨리 태우거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의 인생을 짧고 굵게 살래, 가늘고 길게 살래. 이건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야? 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별 하나 있잖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어디예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우리 맨날 만나고 있어요. 그 별. 누구? 태양도 별입니다.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는 별. 별이 뭐야, 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잖아. 거기다 한 문장을 더 추가하셔야 돼요. 핵융합 반응에 의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왜냐면 저기 방출성도 빛을 내잖아. 그치? 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고. 졸려요? 갑자기 눈이 풀림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진행이 클수록 수명이 아래에 있네. 우리 주변에 있는 별 태양이잖아. 태양도 별이죠. 그 태양이 지금 요 주기열성 상태입니다. 태양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약 50억 년 됐거든요. 앞으로 태양의 수명은 얼마만큼 남았을까요? 아직도 50억 년 남았어. 100억 년 동안 태양은 살아있어. 왜 태양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냐면, 그건 바로 태양이 질량이 작은 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숨이 굉장히 길어. 질량이 작은 편이거든, 태양. 태양보다 질량이 더 커지잖아? 몇 배만 커져도 수명, 한 20배? 정도 커지면 수명이 얼마만큼 돼? 1200만 년. 20배 커지면 1200만 년으로 줄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그냥 타서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중심부는 지금 계속 수소와 헬륨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계속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주기열성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주기열성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별의 질량에 따라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돼요. 질량에 따라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 자, 주기열성 단계에서 열심히 태우다 보면 질량에 따라 두 길을 걷게 돼요.
군대 잘한 것 같다. 느낌이 좋아요. 자, 그래서 자, 두 가지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질량이 매우 큰 질량이 큰 별 질량이 큰 별 그럼 수명은 어떻겠어? 수명은 짧겠죠? 빨리 죽는 별들 덩치 큰 애들 여기는 질량이 좀 작은 애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 뭐부터 보면 좋겠습니까? 무얼 먼저 볼까요? 큰 거, 작은 거 그냥 큰 것부터 봅시다 자, 질량이 큰 별은 이제 무슨 단계가 되느냐 자, 내부에서 계속 핵연반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냐면 주결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기초가 된 게 뭐냐면 중심부에 중심부에서 뭐가 끝나느냐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핵융합 반응 끝 그러면 이제 안쪽 시역 이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수소가 헬륨을 다 만들었어 그럼 이제 중심부는 뭐밖에 없어 헬륨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누구의 핵융합이 시작이 될까? 헬륨의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헬륨 핵융합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거성이라고 해요. 거성 박명선생. 거성. 큰 별이에요. 말 그대로 큰 별이에요. 그럼 왜 큰 별이야? 팽창을 했다는 거지. 이제 더 이상 내부 압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팽창을 해버려. 그 특히 질량이 큰 애들은 워낙 빨리 태우니까 더 빨리 커져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초거성이라고 해요. 초거성. 초거성 단계라 그래요. 초거성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일어나요. 여기 이제 크게 세 부분을 쪼개보자면,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중심부는 이제 뭐야? 다 헬륨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헬륨이 뭘 하느냐? 헬륨의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헬륨이 뭘 만드냐? 탄소나 혹은 산소를 만들어내요. 이제 이쪽 중간은 이제 수소가 헬륨을 만들고 있고, 여기는 아직 뭐가? 헬륨만 있고. 안쪽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자, 헬륨이 탄소나 산소를 만들고, 탄소나 산소가 이제, 그 다음 어떤 거 만들어요? 그 다음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원자들을 만들게 됩니다. 네온이나 마그네슘. 이런 거 만들고, 자, 네온이나 마그네슘이 어떤 걸 만드냐면, 이제 규소나 황. 산소, 마그네슘, 네온, 막 산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제 규소나 뭐 황 같은 거 만들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철을 만들어 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원소가 뭐라고요? 철 최종적으로 철 원자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철 원자를 생성하게 되는데 자, 더 이상은 철 이상으로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왜냐면 철은 자연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예요. 그럼 뭐가 가장 안전한 거냐면 원자 핵이 가장 안정.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핵 융합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났어? 생겨났어. 에너지가 발생했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었거든요. 기존의 핵 융합 반응은. 근데 철 이상의 원자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돼.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철 원자가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뒷단계는 어떻게 해야 그럼 에너지가 발생하겠어?
핵분열이 일어나야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라늄 핵분열시켜서 뭐 만들어? 에너지 생산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이 바로 그러한 원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철원자를 만들고 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팽창을 했다가 수축을 했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초과성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가운데 이제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자, 지금 요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수축 및 팽창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팽창할 때는 밝아져. 수축할 때는 좀 어두워져. 그러면서 별빛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우리 이걸 뭐라 그래? 빛이 계속 바뀌는 거. 변광성이라고 들어보면 되죠. 변광성. 변광성 들어봤어요? 별과 우주 할 때 배웠을 텐데. 7단원에서. 변광성. 실시 등급이랑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기억나죠? 거기서 아마 변광성이 잠깐 언급됐을 수도 있는데 뭐 안 배웠으면 말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바뀌어요. 별빛이 밝게 바뀌는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변광성 단계를 거쳐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 하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집니다. 별이 폭발을 해요. 우리 그 폭발한 별을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이에요. 초신성. 대낮처럼 이렇게 환해진다. 그래, 초신성. 초신성 폭발하면 대낮은 되게 밝아진다. 이렇게 되면서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가 생겨나겠죠. 많은 에너지가 생겨나면서 이때까지 철만 존재했는데 중심 원자 핵이 철 원자 핵이에요. 이 중심이 철로 되어 있었는데 철. 이게 이제 다른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뭘로 바뀌느냐? 철이 훨씬 더 무거운 원소, 어떤 것들, 뭐 납이나 금이나 혹은 제일 무거운 원소, 지구상 자연계에서 제일 무거운 원소, 유가 뭘까요? 유가 뭘까? 우라늄 가스를 만듭니다. 우라늄. 자연계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 90원. 우라늄을 만들어내게. 이제 뻥 하고 터졌잖아. 뻥 하고 터지면서 갑자기 부피가 확 증가해.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하강하면서 이제 다시 쭈그러듭니다. 쭈그러들 때, 쭈그러들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질량이 매우 큰 경우. 질량이 매우 크면 자, 중심으로 이렇게 쫙 쭈그러들어요. 근데 질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부피가 줄어. 그럼 뭐가 엄청 증가해요? 중력이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빨아들여버려요. 뭘 만드는 거야? 블랙홀을 만들어내죠. 혹은 그보다 좀 질량이 작은 경우는 이제 뭘 만드냐면 중성자 별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애들,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초고성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가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작은 적색 거성이라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소개해 본다면 여기 이제 크기가 아무래도 작으니까 중심분에 이제 헬륨이 여기 이제 막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여기 헬륨이 탄소까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탄소예요. 탄소. 탄소 원자의 중심액이 탄소로 되어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 탄소가 진짜 그 검은색 탄소가 아니라 탄소가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분자 구조가 바뀌거든요. 뭘 만들까? 우리 탄소로 만든 되게 투명한 거 있잖아. 이쁜 거. 그치. 다이아몬드. 나중에 한 30억 년, 40억 년쯤 지난 다음에 태양 중심으로 딱 들어가면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렇게 있어. 앞으로 한 30억 년만 더 사시다가 그때 태양 가서 다이아몬드 캐오 오시면 돼요. 그럼 떼부자 될 수 있겠지.
뭐 어디 사이언스지 이런 데 보니까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뭐 이렇게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도 있다던데. 그래서 태양 갖고 오면 떼부자 되겠죠. 뭐 이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생존해 계시면 우리 다이아몬드 가지고 떼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적색과선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잖아.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특히 이 철 원자 핵을 만드는 요반, 뭐 규소나 황해 핵 융합 같은 경우는 이게 온도가 얼마쯤 필요하냐면 30억 켈빈도가 필요하거든. 근데 얘는 온도가 그만큼 도달이 안 돼. 그래서 딱 탄소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적색 거선이 되는 거야. 중심부는 계속 어때? 수축하겠죠. 바깥쪽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계속 팽창하려고 하겠지. 그러면 내부와 외부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느냐? 자, 외부와 내부. 바깥쪽은 날아가 버리고요. 안쪽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는 우리가 행성산성이라고 하는 행성산성이라고 하는 형태. 내부는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 하얗게 불태웠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 그대로 열심히 핵융합하다가 여기까지 핵융합을 해요. 그러니까 핵융합 2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핵융합이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는 외부는 이제 날아가 버리고 난 더 이상 너에게 볼 일이 없어 바이바이. 내부는 수축하고 하얗게 불태우면서 이제 백색 외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제 날아간 행성성이나 아까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날아간 이 입자들은 또 뭐가 돼서? 다시 또 뭐가 돼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성운이 되고 이 성운이 또 어떻게 돼? 온도 압력을 받으면 원시별이 되고 주계열성이 되고 이런 단계를 계속해서 거쳐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우주 빅뱅 이후에 최초의 별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3억 년이나 한 7억 년, 3억에서 4억 년에 최초의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원자들이, 원소들이,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게 되었다는 거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원소들이 있죠. 그 근원은 어디서 출발을 했다? 별로부터 출발을 했다. 사장님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는 다 별들의 자손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빅뱅 우주론 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성운을 통해 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성운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운설을 누가 제안을 하고 연구를 했대요? 어제 배웠던 사람들 중에 한 명. 바로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했던 호일이죠, 호일. 그 사람이 이 별의 이 성운설을 제안을 했고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제 뭔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의 탄생까지 우리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태양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